원리적으로 자, 팔 90도 올린 상태에서 순간만 딱 주면 거의 다 생각할게요. 90% 이상이 팔이 여기 있어요. 회전을 먹이면 다운감이 돼 있어요. 기자가 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내가 이렇게 던져야 전제지 생각 볼게요. 들어가서 던져도 늦지 않다는 거죠.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. 대부분 이제 공이 잘 안 가시는 분들 보면 이쪽 방향, 아이고 이쪽 방향 가는 분 굉장히 많아요. 본인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원리적으로 자, 팔 90도 올린 상태에서 스냅만 딱 주면 물리적으로 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공 절로 간다는 건 뭔가 지금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다 똑같아요. 90% 이상이 팔이 여기 있어요. 여기 상태에서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면 자, 여기까지 나왔어요. 본능적으로 앞으로 공은 던져야 되는데 스냅을 먹이면 어디로 가죠? 다운으로 가겠죠? 이 회전을 먹이면 다운으로 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야구를 오래 하셔도 강하게 회전을 먹여서 공을 던지는 거를 하기 힘들겠죠. 이 운동이라는 거는 습관이에요. 습관. 내가 공을 잡고 주자가 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내가 이렇게 던져야지 던져야지 생각 못해요. 그러면 본능적으로 좋은 습관이 나오게 만드는 게 운동인데 90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던지는 15 초반에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다. 그럴 때 손등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빼주면서 이 정도 타이밍에서 내가 회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그냥 돌리시면 돼요. 이 동작이 왜 나오게 되냐면 그 전에 90도로 올려놓고 던지는 습관을 다 들여놨기 때문에 90도로 올라와서 던지는 느낌을 기억하고 있겠죠. 그럼 그때 충분히 여기서 던지는 느낌이 왔을 때 그때 회전을 들어가서 던져도 늦지 않다는 거죠.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.